천천히 떠오르는 그리운 기억들 여전히 온 마음을 내려놓은 채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곳으로 궁금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뭐? 제가 빨간 머리로 했던 행적들을 모두 밝힐 겁니다. 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아, 차금은 범죄자에게만... 네, 그래야 합니다. 처음부터 각오하고 결심했던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차금. 도검사님. 사사단 군 검사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빨간 머리 가발을 쓰고 법이 처단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단죄해왔습니다. 차검사님! 이제 차 회장님. 안 회장님, 잘 지내셨어요? 뭐예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멋있어지기 있어요? 윤 계장님은 잘 지내세요? 여전하세요. 근데 도검사님은 안 궁금하세요? 자네가 특진을 거부했다는 도배만 검사야? 대위 도배만.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 군인이라면 누구나 높은 계급에 서길 원하잖아. 군검사는 계급과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 내 정의의 수호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더 잘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지 말입니다. 군검사로서. 듣던 대로 도베르맨처럼 용맹하네. 나도 최선을 다해 사사단을 지휘하지. 예, 알겠습니다. 단, 결! 다녀오십시오. 네.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차우인. 접니다. 와, 군복 핏이 여전하십니다. 뭐야, 바쁘다더니. 야, 오랜만에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차검. 저 이제 차검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도검사님 부하가 아니란 말이죠? 어, 그치. 아니지. 복수도 끝났고 회사도 찾았고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하나 하죠? 그게 뭐든.